지난달 2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성주에 설치한 사드는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드를 작동시킬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사드 반대 시위대에 길이 막혀 유조차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헬기를 통해 유류를 수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가동에 들어간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포대.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 한 달 넘게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기용 기름을 실은 유조차 두 대가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기지한 진입을 시도했지만 길을 막아선 시위대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이후 헬기를 통해 유류 공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이 기름마저 일시적으로 끊겨 사드 레이더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헬기 수송 기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 군에 긴급 헬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애초 주한미군은 임시 발전기 사용 후 고압의 전기시설 설치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환경영향평가 논란으로 공사 시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발전기 전기는 전류세기가 고르지 않아 장기간 사용 시 사드 장비가 고장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 공급 관련 상황은 지난 4일 방한한 제임스 실링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